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의 이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.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.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적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꿔 나가겠습니다.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.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.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실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.